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구마의 효능 7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구마는 매우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째,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C, 그리고 칼륨 등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를 원활하게 해준답니다. 다음,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또 항염 작용이 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에 도움을 주지요.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감기 및 기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킵니다. 다음, 안구 건강을 촉진시켜주는데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시력을 개선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지방, 높은 식이섬유 함량을 가지고 있어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칼로리를 관리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죠. 이렇게 고구마의 효능 7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고구마를 식단에 포함시켜 더 건강한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또 만나요.